안녕하세요. 천사 출신 에리예요. 이번 신입 사신들의 기수장이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다들 너무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기뻐요. 조금 무서운 분들도 있는... 죄송해요. 특이한 분도...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 저는 알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청기에서는 모르던 세상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다양한 인간 세상을 간다고 해서 너무 두근거리고... 그리고 매니저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16살이 어린 나이는 아니죠. 충분히 청년으로 불릴 수 있는 나이예요. 특히나 저는 기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매니저님을 도와 사신분들을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왔어요! 선택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그러고 보니 매니저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어요.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이름이에요. 매니저님의 생일은 언제예요? 좋은 날이네요. 앞으로도 매년 행복한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늘 기도해드릴게요. 이곳에는 저 말고도 멋진 사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저 사신들도 만나보실래요? 제이미님, 기인님, 리히트님은 저와 같은 아침조 사신이에요. 모두 좋은 분들이죠. 아침 햇살이 눈부시던 때에 사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조예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요, 매니저님. 저도요, 정말 기뻐요.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아침조 사신들이 궁금하시죠? 잠깐만요, 다들 불러올게요. 이야, 드디어 매니저 혼자 남았군. 네가 택한 사신이 어떻게 이곳 사신 지부에 오게 되었는지 이쯤에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냥. 사신의 이야기는 스토리에서 확인 가능하다냥. 스토리로 가본다냥. 보이냥? 바로 이곳이다냥. 차근차근 따라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냥. 어서 해당 사신 페이지로 들어가보란냥. 바로 이곳이다냥. 사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냥. 어때? 네가 택한 사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것 같냥? 여기 오기까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으니 매니저가 잘 보듬어주도록 하란냥. 이제 홈으로 이동한다냥. 참! 아까 받은 카드들로 조사 참여조를 먼저 편성해야 한다냥. 이는 조사를 위함인데 이에 관해선 나중에 알려주겠단냥. 일단 사신단으로 이동한단냥. 편성으로 진입하란냥.
물론 다양한 조건들로 조편성이 가능하다냥. 종합능력이 높은 카드들을 편성하는 게 유리할 거다냥. 앞으로도 이 편성 방법을 잊지 말라냥. 이제 홈으로 이동한다냥. 그런데 꽤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군요. 조사와 정화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실전이다냥. 정화를 하기에 앞서 사신 활동인 조사에 진입한다냥. 현재 사신들의 위치와 클리어까지 남은 지점을 표시한다냥. 클리어까지 남은 칸의 수를 표시하는 것이다냥.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냥. 바쁜데. 야, 가요. 한숨 자고 다시 출발해요. 제 차례인가요? 맛있는 디저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바쁜데. 맛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바쁜데. 옮겨? 비켜! 정화! 차를 별로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은 나... 다행이에요. 매니저님 최고! 해내실 줄 알았어요. 제 모습이 담긴 카드를 한 장 더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다시 냥 선배님의 안내를 따라가세요. 매니저, 사신단으로 다시 이동한다냥. 까! 집중, 집중! 동일한 사신 카드 두 장이면 한계 돌파가 가능하다냥. 한계 돌파로 진입해보라냥. 한계 돌파가 가능한 카드를 찾았다냥. 방금 선물 받은 카드인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냥. 한계 돌파를 하면 이 카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양 선배님의 안내를 계속 따라가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한계 돌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동일한 카드로 실행할 것이다냥. 이제 한계 돌파의 재료가 될 카드를 선택한다냥. 한계 돌파를 진행하도록 한다냥. 마음을 정했으면 한계 돌파를 실행한다냥. 몸이 둥실둥실 떠다닐 것 같아요. 조금 쑥스럽네요. 한계 돌파를 하면 카드 레벨 최대치를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양 선배님이 매니저님을 찾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주시려나 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홈으로 이동한다냥. 한계 돌파는 마음에 들었냥? 그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사신 활동에 진입한다냥. 네, 갈게요. 나쁜 짓 하면 혼나요. 전 뭐든지...
모든 걸 제 눈을 보시죠. 기술장이 나갑니다! 야!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잘했어. 자기야! 반가워. 비켜! 정화! 저를 열륜에서 나온 승리입니다.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행이에요. 매니저님 최고! 해내실 줄 알았어요. 매니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단냥. 그렇다고 여기서 안내가 끝이라는 것은 아니니 다시 집중해란냥. 양 선배님, 매니저님도 너무 갑자기 많은 설명을 듣게 돼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조금만 천천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매니저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그때마다 알려줄 것이다냥. 그때까지 사신지부에 빠르게 적응하길 바란다냥. 네가 선택한 사신이 알아서 알려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더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심껏 매니저님을 도울 테니까요. 에너지 충전! 얍!